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놓고 시청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텅깅의 발음이 정확히 무엇인가? 아, 되게 중요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을 레슨을 하면서 저도 이제 조금 느끼고 또 경험을 한 건데요. 이 텅깅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투투투투투투 이렇게 하는 행위를 텅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투어 투어 투어, 어떤 분들은 트아 트아, 어떤 분들은 툭툭, 어떤 분들은 톡톡, 어떤 분들은 두두, 어떤 사람 드드. 대체 뭐야? 뭐가 맞는 거야? 자, 선생님, 투투투투. 자, 투투투투. 텅깅 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되게 어려워요. 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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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아 하는 게. 그런데 사실은 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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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아 하는 게 텅깅 앤 호흡이에요.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 투투투투 하면서 거기에 호흡을 쓰려고 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텅깅이 깔끔하게 들리기 위해서는 투아, 투아, 투아가 아니라 투예요. 그래서 얘를 딱딱 잡아주셔야 돼. 근데 얘를 짧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투투투투 투 하고 잡아야 되는데 투아 또는 다 너무나 넓게 텅깅을 하는 거죠. 다다 이게 아니면 투아 투아 이게 아니에요. 투투투투 그렇다고 너무 또 뜨뜨뜨뜨 이렇게 혀에 힘을 딱 줘가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 텅깅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부드럽게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거칠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 텅깅이라는 거는 다양한 형태로 쓰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텅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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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마시고 투투투투 하는데 호흡이 투아 했을 때 그 화를 호흡으로 쓰셔야 돼. 투투투투 투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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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뭐 휴대폰 있잖아요.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컴퓨터로 보실 수도 있지만 휴대폰으로 동영상 다 찍어보세요. 내가 지금 텅깅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근데 이게 만약에 텅깅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되게 잘못한 거고요. 또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는 마우스피스를 드셔. 마우스피스를 드시면 안 돼요. 얘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잡고 투투투투투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텅깅의 발음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고요. 정확한 발음은 투투투투 하면서 다른 어떤 잡음들이 없이 투투투투투.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대로 기본 연습할 때 이걸 언제 하냐? 기본 연습에 하는 거예요. 롱톤 연습 열심히 하고 텅깅 연습 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내가 트아 트아 트아를 하나 투투투를 하나 잽잽잽을 하나 너이너이너이 하나 느드드 하나 투투투 하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텅깅 혀로 리드를 대주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고 투투투투투 하니까 텅깅을 1년 2년을 해도 똑같이 텅깅이 이쁘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는 건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연주곡에 텅깅이 많이 쓰이잖아요. 훨씬 더그 연주곡의 퀄리티가 올라가실 겁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색소폰 학교에서 다양한 교재, 악보 좀 많이 만들었어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네이버로 주문을 하셔가지고 또 색소폰에 또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